안녕하세요. 스페이스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핑크초와 레인디얼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캅이 핑크초의 카운터파트 레인디얼의 뼈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시작해, 핑크초. 카운터파트 다운로드. 69%의 DNA 리트라이브 작업이 진행되는 순간 레인디얼의 봉인이 해체되고 맙니다. 아직 100%가 안 됐는데 말이죠. 레인디얼! 야호! 드디어 부활했어! 부작용이 발생한 건가요? 레인디얼은 핑크추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피닉스가 레인디얼의 기억을 되살리려 가진 애를 써보지만 이건 병 아니야. 얻어 터지고 맙니다. 레인디얼, 이걸 봐. 핑크추는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레인디얼의 기억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기억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네요. 핑크추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셉의 공격은 점점 거세지고 핑크추의 데미지는 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레인디얼의 기억은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네요. 레인디얼의 이름을 도와줘. 애처롭게 불러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때 레인디얼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못했던 나머지 31%의 DNA가 채워지면서 레인디얼이 부활합니다. 레인디얼, 나의 부름에 답하라! 레인디얼, 너의 영혼은 이제 코인에서 부활한다! 성공의 날개, 레인디얼! 장공을 날아! 맥시멈 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레이저에 아이돌 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창공의 날개 레인디얼이 부활한 것입니다. 핑크추, 엄청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냐? 하, 미안하다. 내 오래 자다 일어나가지고 깜빡깜빡한다. 기억이 돌아왔구나, 레인디얼. 핑크추, 징그럽게 왜 이래? 됐다. 레인디얼의 멋진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